안녕하세요. 정서원입니다. 주식가회 1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만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고한 대로 네. 오늘 또 세 번째 1타 픽인데 심지어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선전포고까지 했는데 네. 어제 2차전지가 또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느낌이죠. 네. 자, 오늘 캐치 1타 픽. 오. 부제가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좋았나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각광받았던 종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 숨은 다크호스, 숨은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을 오. 갖고 왔는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압축해오느라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만큼 대단한 아닌가 봐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료가 많으니까 빨리 좀 넘어갈게요. 네. 바로 종목 가시죠. 네. 세 번째 1타 픽은 두둥. 오, 고려 아연, 핏절금속 관련주네요. 이제 2차 전지로 보여줄게. 자, 여러분, 포스코. 포스코가 철강 금속 기업에서 지금 뭘로 탈바꿈했죠? 이제는 딱 2차 전지 관련주로 구분이 되죠.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 네. 탈바꿈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포스코 피처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 아연이 바로 그 포스코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2차 전지 하면서 고려 아연 하니까 약간 의아하시죠? 네. 뭐가 있지? 하시는데 이걸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저기 뭐야 은행 잔고부터 좀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 한번 좀 보고요. 네, 재무제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최근 5년 동안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성장했죠. 근데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작년에 감익을 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금 구조로서는 감익 전망이다. 왜? 비철금속 쪽에서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의 한계가 온 거예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렇죠? 그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뭘로 부각되는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이 가실 겁니다. 네, 자, 어떤 보시죠. 모멘텀이 있을까요? 삼각동맹? 한화 LG와 삼각동맹을 구축했다. 여러분들 고려아연 하시면 얼마 전에 뭐 경영권 분쟁 이제 이런 걸로 좀 들썩였던 건 기억하시는데 네. 그 이면에는 어떠한 그 모멘텀들이 숨어 있는지까지 캐치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고려아연, LG화학, 한화, 수소 배터리 동맹 강화. 최근에 그래서 한화의 그 미국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도 했었고 또 LG화학하고는 자사주 맞교환을 하는 그런 어떤 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 또 사명을 변경해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해서 요건 제가 따로 설명해놨습니다. 트로이카는 삼각이잖아요. 네. 이제 고려아연의 앞으로 이제 삼각 편대가 될 것은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 신재생에너지야 뭐 조금 이제 지금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소재와 리사이클링.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려아연이 야심차게 지금 조만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동박 쪽이다. SKC가 동박에서 전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이 뭐예요? 아연 재련, 그죠? 재련, 네. 금속 회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미 벌써 수준금에 지금 동박을 양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SK의 지금 롯데 머티리얼즈도 이쪽에 도전장 내밀고 있고요. 지금 동박 쪽이 그래서 상당히 고려아연 쪽에서는 당장에는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명 변경까지 보면 네. 회사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뭐 네.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 퓨처에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꾼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철강 금속 기업이 아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차세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LG와 하나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시너지 효과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LG화학하고는 이미 벌써 5, 6년 전부터 같이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황산 니켈 재련 기업인 캠코를 합작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네. 이 황산 니켈을 받아서 전구체도 만듭니다. 한국 전구체도 합작을 최근에 설립을 했죠. 이미 LG화학하고는요 시너지가 지금 이제 임박한 이런 이제 상황이고, 자, 리사이클, 원재료, 후처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아직 시장에 부각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한화하고는 뭐 그린 암모니아, 그러니까 미국 쪽이죠. 미국의 IRA 수혜 등을 토대로 한 신재생에너지, 요 이제 모멘텀도 강화할 것이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요 2차 전지, 요쪽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고려아연의 모멘텀을 리포트를 인용해서 몇 줄 좀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고려인의 모멘텀 요약. 이게 사실 작년 여름에 나온 리포트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때 따라가서 물렸겠죠. 근데 저는 기다렸다가 지금. 자,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사업 시너지 기대, 배터리 소재, 원료 수급 및 제조 시너지 기대, 폐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 등의 수혜 기대. 돈 되는 거 이제 앞으로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때 제시한 목표 주가가 62만 원. 자, 밑에도 보시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LG화학과 전구체 생산 능력 2만 톤 동박, 그죠? 뭔가 2차전 쪽에서 돈 되는 거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죠. 자, 금속 회수 기술, 리사이클링 다 나오죠? 이런 거 중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 전망에서 목표 주가 64만 8천 원.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리포트는요, 딱 그냥 본업에 충실한 리포트입니다. 비철금속 하락으로 모멘텀 둔화 국면이 지금 이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실적 주의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네. 이제 요거 가지고는 이제 고려하는 성장해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점점점이 뭡니까? 앞으로 2차 전지 쪽이나 신재생 쪽에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자, 목표 주가는 64만 원 요렇게 좀 제시돼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고려아연도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또 고려아연은 보너스 게임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보너스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이슈. 예, 작년에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었는데 자, 고려아연이 지금 그 표면적으로 이제 영풍 그룹의 계열사로 돼 있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을 막 하면서 물론 이제 LG와 한화와 동맹을 강화한 포석에는 사실은 이제 또 지분, 우호 지분을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진영의 지분 격차가 6%밖에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봄의 주총에서는 일단은 봉합이 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고려아연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쭉 우상향을 한다면야 더할 나 없이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보너스 게임으로 이런 이슈로? 경영권 분쟁이 재부각돼가지고 주가가 튀면은 이건 덤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렇다면 그렇게 시세가 튀었을 때 네. 약간의 차익 실현도 가능할까요? 만약 경영권 분쟁이 튀었다고 하면은 비중 조절 뭐 예를 들면 좀 이제 덜어놨다가 뭐 내리면 받고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영풍 그룹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이 영풍그룹도 사실은 차곡차곡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다 구축해 놓은 기업이에요. 일단 지주회사인 영풍은요, 세계 최초로 건식 용융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매출 5조 원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미 폐배터리 쪽에서 지금 그러네요. 사업 라인업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영풍 정밀은 요즘에 이 새만금 투자 수익 기대주로 조금씩 거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 요즘에 보니까 그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막 연일 막 난리가 났는데 새만금 투자 수혜 기대인데 그 종목도 보니까 그전에 2차전지 쪽으로는 거론도 안 됐던 녀석이 다크호스로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확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도 좀 뭐 그런 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요 고려아연은 신재생 2차전지 뭐 리사이클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풍그룹 입장에서는 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밸류체인의 축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우리가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예, 이런 구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흥미롭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다 뭐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 일탁픽에서의 일탁픽 종목은 안전한 거. 안전하게. 기대 수익은 뭐 이런 놈들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험은 이 녀석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적가 매수. 예. 바닥권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은 오늘의 픽으로 제시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뭘 봐야 되나? 차트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차트 봐야 되겠다. 네. 네. 자, 어디 있죠? 많이 내려왔네요. 예, 밑에. 그러니까 이때 올라간 게 물론 이제 이때는 표면적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사업에 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거였지만 실제 이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어요. 막 지분을 늘렸다 어쩌다 어쩌다 하니까 막 올라갔죠. 그다음 횡보하다가 주가가 쫙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올랐던 거 기름 다 빠졌죠. 2차 전지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모멘텀 한 번도 지금 부각된 적이 없죠. 자, 이제부터 어제 또 21선을 또 살짝 또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리도 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고려아연을 바닥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숨은 2차 전지 다크호스다. 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접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접근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1타픽이니까 네. 중장기죠. 20%겠죠? 예. 맞네요. 중장기 20% 이하. 1타픽은 유효기간 목표 수익 빈칸. 네. 자, 리스크 관리만 하시죠.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어제 또 뭐 에코프로가 갑자기 뭐 16%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2차전지 쪽이 또 다시 또 주도권을 잡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또 테슬라가 또 굳건하게 올라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IT와 2차전지 시속 게임에서 이제 약간 이제 2차전지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리면서 이쪽으로 기우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이제 고려하는데 이제 타이밍이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그 종목 바닥권에서 잡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종목이 신고가를 한번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맛을 보신다면요. 주식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뀐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을 1타픽 자, 3번 종목으로 이제 TLB, 네이버, 고려아연. 고려아연까지. 저희도 트로이카네요. 네, 네 트로이카 다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으로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고려아연 1타픽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